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제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크게 변동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내용을 써드리고 한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2024년도에 큰 변화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세대 의무단지 회계감사 의무화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도 회계감사 의무화가 시행이 되는데요. 헷갈리시는 게 공동주택 150세대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150세대 이상의 의무단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의무단지는 뭔가요, 여러분? 이전에는 300세대 우리 이상이어야 됐는데 이제 150세대 이상의 의무단지로 변경됐잖아요. 그럼 150세대 의무단지가 뭘까요, 여러분? 150세대 이상의, 원래는 300세대 이상의 의무단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경우에 이거를 의무단지라고 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거는 상가가 쫙 있고 그것과 연결돼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 위로 쭉 올리는 경우 주상복합이라고 하고요. 주상복합을 150세대 이상이라면 그럼 의무단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비의무단지야. 그런데 우리는 의무단지로 변할래. 그래서 2021년도부터 입주민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비의무단지가 의무단지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150세대의 의무단지인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거를 해야 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분에 대해서 2024년 9월 30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는 언제까지 선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집합 건물처럼 3월 안에 선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9월 30일까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22년 5월 29일 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 중요사항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요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취지는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예전에는 300세대 이상만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그러는데 이제는 150세대 이상인 의무단지인 경우에는 너희도 회계감사 의무화야라는 거죠. 다만, 회계감사를 이제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 해당되고요.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아까는 3분의 2가 더 크죠? 3분의 2냐? 우리는 과반수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 동의서, 만약에 우리 안 받을 거야, 그럼 면제 동의서 서면 동의를 받으려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 등이 명확히 할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해서 서면 동의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라라는 거죠. 회계 등 서류 보관 기간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그 증빙 서류, 전표철 같은 거죠. 해당 연도 종료 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전 관련 증빙 서류는 해당 계약 체결 일부터 5년간 보관해라라는 거죠. 자, 어쨌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공동주택 감사 회계감사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분에 대해서 점검해라라는 거예요. 회계감사 의무가 생긴 겁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 서류 보관 적용 시행 이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저희 혹시라도 여태까지 회계를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우리는 회계 감사를 안 받으니까 회계를 좀 대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거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만약에 회계 점검이나 회계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지지팍 건물 회계 컨설팅에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감사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요. 저희랑 협력하는 회계 업체인 다한회계법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한 번도 나는 한 번도 회계 점검을 안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다. 어떤 거를 점검해야 좋을까? 이런 것도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래 더보기란에다가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요. 회계 감사 잘 받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